여름에 한 세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. 여름에 세 번 정도. 엄마 닭죽이 제일 맛있다는 거지. 색깔이 좀 다르다. 오, 이건 우리가 아는 색이 아니야. 자, 근데 닭 진짜 크다. 저건 토종닭. 아, 토종닭. 토종닭으로 해 맛있어. 여기 주머니에다가는 이제 마늘도 넣고 밤도 넣고 황기, 부기자를 조금 넣어요. 나는 대추 많이 넣어. 뭐든지 많이 넣어. 오,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앉혀놓고 나와서 토종닭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는 먹어야지. 자, 이거를 아까 보니까 충분히 익었더라고. 이렇게 쑥 빠지잖아. 이렇게 쑥 빠지잖아. 진짜 부드럽나 보다. 너무 잘 익었네. 껍질도 삶았잖아요. 껍질은 버려요. 어? 왜 왜? 왜요? 왜냐면 느끼한 걸 싫어해. 경호가 느끼한 걸 싫어해. 아. 열심히 내가 찢어야 돼요, 이거를. 그래서. 와, 근데 저게 정성이거든요. 그렇죠, 속살로만. 씹는 걸 싫어하니까, 뭐 이렇게 질기고 뭐 씹는 걸 싫어하니까. 씹는 걸 싫어요? 아, 드라마에서도 싫어하셨거든요. 진짜 그대로. 아, 드라마에서도? 네, 그대로시네요. 현장에서도 좀 최우쌤이 좀 많이 안 드십니까? 사실 뭐 회식을 하거나 하실 때 보면은 사실 뭐 안주보다는 네, 액체를 좀 더. 아, 액체를. 많이 못 씻어. 액체를 좀 더. 안주보다는 액체. 그러니까 씹는 걸 싫어해, 씹는 걸 싫어한대. 잘 넘어가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런지. 너무 웃겨. 그래서 죽을 드시는구나. 이게 사실 여기 살이 목 정말 맛있잖아. 발라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. I found a love for me. 맛있겠다. 참 저렇게 손 많이 가는 거,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런 거 많이 해주셔. 얘가 사실 귀찮죠. 굉장히 귀찮죠. 아들 생각하면서 하면 또 즐겁고. 이게 정성. 저걸 살을 하나하나 다 바르는 거예요. 아니, 엄마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아,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구나. 그러면서. 엄마의 사랑이다. 쉽지는 않아. 이게 이렇게 쉬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죠. 근데 우리 가족들이 더 내가 이걸 해주면은 맛있다고 우리 엄마가 하는 닭죽이 정말 제일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족들이 내가 만든 걸 인정해줄 때 맛있다고 인정해줄 때 기분 정말 좋죠. 그럴 때는 또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. 힘들더라도. 됐어. 야, 진짜 정성이다. 자,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이제 뼈를 다 발라냈잖아요. 삶았던 국물에 한 번 더 들어가는구나. 이게 들어가. 이게 죽이니까. 그리고 제일 중요한. 제일 중요한 거네. 제일 중요한 거. 그걸 넣어야 구수하지. 녹두. 통녹두가 잘 만나기 힘들어요. 녹두. 나 녹두죽 너무 좋아하는데요. 아, 녹두 들어가면. 저 구하기 힘들지 않아요, 통녹두? 네,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어쩌다 지방 가면은 장 쓰는 데 있잖아? 그럼 가서 꼭 그거를 사놔. 찹쌀. 찹쌀에. 찹쌀이랑. 이게 이제 찹쌀을 넣잖아. 밑에가 눌어요. 한 번씩 저어줘야 돼. 이게 계속 지켜봐야 되고 저어야 되고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되고. 진짜 대박이다. 진짜 사랑이다. 눈 한 번 뗄 수가 없어요. 계속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뭐 넣으시는 거야? 뭐 또 들어가는데? 전복. 야, 여, 전복이 들어가는구나. 오! 낙지. 야. 사실 이제 드라마 촬영 현장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잖아요. 이래서 선배님이 촬영장에서 잘 버티셨네. 체력이 좋으셨네요. 정경호 씨가 촬영장에서 그렇죠? 네. 에너지가. 에너지 넘치게 항상 웃으시면서. 넘치거든요. 이거였구나. 아, 이게 비법이었네. 이거 먹어야 일타 되는 겁니다.
또 썰어주시고. 죽이니까. 죽이니까 쑥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떴을 때 걸리지 말아야 돼요. 약간 음식 자체가 약간 좀 감동인 느낌. 오, 맛있겠다. 그냥 좀 완벽한 여름 보양식이죠. 야, 이거 힘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네, 힘 엄청나겠다. 밀타닭죽. 밀타닭죽. 진짜, 진짜 완벽한 보양식이네요. 야, 저 깍두기. 깍두기다. 와. 말도 안 돼. 이거 한 입 먹고 싶다. 어, 이거 말도 와. 안 돼. 어. 엄마. 와. 쓰러진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. 야. 이건 닭죽이 아니라 보약이네요, 보약. 네, 여름에 네. 먹고 나가면 좀 낫잖아, 나는. 마음이 편하지. 힘이 조금. 나지. 그리고 혼자 있는데. 든든하고 드라마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그 치열쌤이 중간에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. 네. 누군가가 공격하고 이러면서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게 이거네. 버팀목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음식을 잘해, 본인도. 진짜요? 너 의외네요. 본인이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. 최고의 신랑감이지.